안녕하세요. 모던즈부입니다. 요즘 아이의 방학으로 저도 늦잠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은 간단히 해결하고 있어요. 우유 안 좋아하는 아이라서 많이 남기기는 하지만 한 모금이라도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겠죠? 놀라셨죠? 실수투성이 저한테는 가끔 있는 일이에요. 평소라면 휴지 한 뭉텅이 쓰고 벌레도 가져와야 하는데 로보락 다이애드를 사용하고부터는 청소기 하나로 해결하고 있어요. 쏟은 우유 흡입하면서 바닥에 있던 먼지까지 말끔하게 닦아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식탁 바닥도 엉망이에요. 청소기 가져온 김에 식탁 밑도 청소해야겠어요. 마른 먼지, 축축하고 끈적이는 음식물 모두 한 번에 처리해주니까 주방 청소가 너무 쉬워요. 하얀 주방의 장점은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단점은 커피 얼룩, 기름때를 보고도 자꾸만 못 본 척 한다는 거죠. 모른 척 하기에는 얼룩이 너무 많아져서 주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싱크대 겉에 있는 물건들 모두 옮겨주고 뜨거운 물, 주방 세제, 베이킹 소다를 섞어서 사용했어요. 수세미는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요. 강력한 세제와 수세미는 청소는 쉬워도 코팅도 벗겨지는 등 단점이 크더라고요. 수세미로 부족한 부분은 일부만 매직 블럭을 이용했어요. 도마, 쟁반에 가려져 있던 주방 모서리는 오늘 발견하지 못했다면 곰팡이가 생길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못 쓰는 카드를 이용해서 쿡탑을 들면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한동안 안 열었더니 청소 안 한 티가 확실하게 나요. 싱크대 상판도 세제로 한 번씩 닦고 카드로 밀어주면 미세하게 달라붙어 있던 것들이 떨어져요. 싱크볼 수정까지 닦아주면 싱크대 청소는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깔끔해졌죠? 아무것도 없는 주방 오랜만이에요. 다시 제자리에 물건을 옮겨줘요. 뽀득뽀득 느껴지시나요? 싱크대는 깨끗해졌는데 바닥은 세제물이 흘러서 엉망이에요. 세제물은 닦고 또 닦아야 하는데 로보락 다이애드는 계속 세물로 닦아주니까 걸레 여러 개 쓸 필요 없어요. 사실 주방 청소를 시작한 건 냉장고 때문이에요. 손 닿지 않는 틈새와 뒤에 먼지가 보이는데 청소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냉장고 옮기는 법을 수차례 검색하고 12년 만에 처음 시도해요. 냉장고를 비우고 몽키 스패너로 앞쪽 큰 나사를 조여줘요. 벌써 냉장고가 움직이죠? 앞으로 쭉 당기면 된댔는데 문만 열려요. 작전을 바꿔서 한쪽씩 당기니까 쉽게 움직이네요. 와, 냉장고장 안에 있어서 몰랐는데 냉장고 옆면, 바닥 모두 엉망이에요. 냉장고장이 먼지 집합소였네요. 얼룩덜룩한 옆면부터 닦아주고 뒤를 봤는데 여러분 눈 가리세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이 순간 믿을 뻔 다이애드뿐. 12년 묵은 먼지를 빨아들여요. 자동으로 오염도까지 측정해주는 다이애드가 흡입력을 높이고 있어요. 옆면에 베젤이 없어서 사각지대 없이 오염물을 흡입해요. 저는 밀고 다니는 먼지 없이 쏙쏙 흡입해주니까 그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나간 자리도 보송보송하고요. 오래된 끈적한 때는 테드 없이도 왔다갔다 몇 번이면 말끔해져요. 걱정했던 냉장고 뒤편 청소가 생각보다 쉽게 끝났어요. 냉장고 위치를 다시 자리 잡아주고 나사를 풀어 높이를 맞춰줬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확실히 청소하니까 정말 개운해요. 85평을 커버하는 로보락 다이애드는 배터리가 아직 충분해요. 오토클리닝으로 브러쉬만 자동 세척해서 거실도 닦아줍니다. 물을 분사해서 흡입하는 방식이라서 환기 걱정 없이 청소할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 옆을 지나가도 수치 변화가 없고요. 바닥만 닦는 게 아니라 이물질 흡입력도 월등해서 메인 청소기로 딱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소파에 등 기대고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다 쏟았어요. 옷에 다 쏟고 가족들은 혼비백산하고 물티슈부터 들고 오는 남편에게 로보락 다이애드를 써보라고 했어요. 커피 믹스라서 대충 닦으면 끈적한데 한 번씩만 지나가도 정말 보송보송해요. 저희 집 아쿠아 청소기 세 번째인데 남편도 놀라요. 브러쉬가 세 개나 있어서 놓치는 이물질 없고요. 브러쉬는 오토클리닝으로 다 세척해주니까 오스통만 깨끗이 닦아주면 관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벼르던 냉장고장 청소까지 마친 뒤에 마시는 커피는 더 꿀맛이네요.